네, 한국투자증권의 박재영 차장님과 함께 오늘 시장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코스피도 내리고 코스닥은 조금 더 내리고 아시아 시장 다른 곳에 또 별로 분위기 안 좋았다고 하고 장중 내내 나스닥 선물도 마이너스권이었던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안 좋은데 공통된 이유가 있습니까? 일단은 이제 다음 달 11월 3일 미국 대선이 있는데요. 예.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시장 조금 어지럽게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네. 한 3-4개월 전만 해도 트럼프가 대통령 되는 게 주가에는 좋습니다. 그랬죠. 그랬는데 네. 중간에 바이든이 되는 게 더 좋다고 말 바꾸는 바람에 갑자기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에 걸렸죠. 그래서 그러면서 트럼프가 안 될지도 몰라 하니까 생각해보니까 바이든이 되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이렇게 네. 하니까 다시 트럼프가 지지율이 올라오는 게 악재로 해석되는군요. 그런 그렇죠. 거예요? 아니면 이렇게 비등비등해지면 불확실성이 커져서 그런 겁니까? 그렇죠. 불확실성이 커져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등비등하다 보니까 또 대선을 앞두고 부양책도 뭐 해야 되는데 지금 미국에서는 이제 백악관에서는 이제 배팅 금액을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1억 6천만 달러에서 얼마 전에 2천만 달러 올렸는데 그래도 이제 뭐 민주당에서는 안 받아 반사. 이번에 또 1000억 달러 올렸거든요. 1억 9천만 달러. 반사. 진짜 오랜만에 들어보는 표현이네요. 반사. 네. 그 어릴 때 많이 하셨죠. 그래 뭐 그러다 보니까 예. 뭐 이렇게 되면 부양책은 대선 전까지 물러간 거다. 물 건너간 거다. 예. 그러면 사실 소비는 굉장히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 9월까지는 그래도 잘 버텼거든요. 네. 저축해 놓은 게 굉장히 많았다라고 해요. 미국에서. 뭐 이렇게 그 보조금 받은 거 개인들이 예, 보조금 받은 거 어떻게 쓸 수가 없으니까 나가지도 못하고 그렇죠. 그래서 예. 이제 저축률이 비정상적으로 올라왔었는데 이제 그것도 이제 많이 떨어졌고 이게 버틸 수 있는 기간이 저축으로 소비를 버틸 수 있는 기간이 뭐 짧으면 10월까지 네. 많이 길어지면 길어져봐야 12월까지다라고 하는데 만약 이건 만약입니다. 이거 어차피 선거는 아무도 모르니까 최악의 시나리오는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는데 정말 작은 표차로 되는 거죠. 트럼프는 일단 재개표 불복. 그렇죠. 네. 우편 투표 이거 무효다. 나는 불복할 거야. 네. 그러면서 이제 뭐 헌법 재판관 뭐 이것도 임명 뭐 그것도 이제 강행하겠다. 뭐 그런 식으로 나왔었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금융권에서 가장 걱정하는 것은 이 최악의 시나리오. 아, 그러면 정부 지원금 이런 거는 후순위로 밀릴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렇겠죠. 누가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부양책이 통과될 건데 부양책도 예. 뒤후 밀릴 거고 그 사이에 이제 은행의 잔고가 떨어진 미국 국민들이 네. 소비를 못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그렇죠. 되면 그렇죠. 소비 지표가 안 좋아질 거고 지금까지는 사실 매크로 지표가 다 좋게 나오면서 코로나도 괜찮아. 뭐 미중 무역 분쟁도 괜찮아. 네. 뭐 대선이 어떻게 되든 괜찮아. 왜냐면 지표가 다 좋게 나오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표가 안 좋아지는 걸 확인하는 순간 시장은 또 안 좋아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뭔가 경제가 활발하게 돌아가고 부양책도 잘 돌아가고 할 때는 네. 지표가 나빠도 좋아지겠지. 정말 나쁘면 뭐 좀 연준이 또 뭘 하겠지. 그렇죠. 언제든지 카드는 네. 전화하면 나오는 거니까. 네네. 근데 이제 그 전화가 계속 불통이거나 통화 중이거나 하면 불안해진다는. 네. 그렇겠네요. 최근에 이제 바이든 그 이런 걱정을 이제 하게 된 계기는 원래는 이제 바이든이 두 자릿수대로 이기고 있었거든요. 예. 두 자릿수대 지지율이 뭐 10% 이상으로 격차가 났었는데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에서 살아 돌아오면서 네. 굉장히 건강해져서 돌아오면서 최근 구글 검색량을 보면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검색량이 압도적으로 많다라고 합니다. 이건 팬덤이 그만큼 두텄다라는 이야기거든요. 트럼프 뭐 하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그렇죠. 트럼프가 무슨 트윗 했는지도 궁금하고. 아무튼. 네. 이게 4년 전에도 비슷한 현상이 있었는데 예. 4년 전에도 그렇게 막 이제 트럼프 검색량이 많이 늘어나면서 뭐 역전이 됐다. 뭐 그런 이제 보고서들이 좀 최근에 예. 나오고 있고요. 예. 스윙 스테이트라고 합니다. 이제 중요한 이제 지역이죠. 지역 이제 7개가 있는데 그중에 이제 4개, 플로리다, 오하이오, 노스캐롤라이나, 애리조나. 여기에 오차 범위가 2.5% 안으로 줄어들었대요.
그 주들이 어떻게 갈지 모른다. 그렇죠. 예. 그 전까지는 이게 좀 많이 벌어져 있었는데 그 주가 어느 한쪽으로 가면 그 사람이 이기는 겁니까? 맞습니다. 그 일곱 개를 먹는 사람이 미국의 대통령이 되는 건데 한 반쯤 먹으면 그래도 트럼프가 가능성이 있어요? 제가 반 중에 어떤 걸 먹느냐에 따라 다르겠죠. 그렇죠. 또. 아무튼 네. 내기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제. 맞습니다. 그 전까지는 내기 뭐 이렇게 뭐 도박사들 배팅하면 바이든이 막 압도적으로 했는데 최근에 그런 것들이 좀 줄어들고 있고. 예. 그런 부분들이 시장에서는 불확실성으로 작용을 하면서 뭐 미국도 왔다 갔다 어제 미국 증시도 강세 출발했다가 마이너스 갔다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계속 그런 상황이거든요. 예. 우리도 뭐 좀 비슷한 상황이었고요. 사실 우리는 조금 더 코스닥이 많이 최근에 하락하고 있는데 요건 아마 이제 대주주 요건까지도 결합된 그렇죠. 오늘 중국과 중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에는 1% 안쪽으로 하락했거든요. 예. 코스피도 지금 0.6% 하락했는데 코스닥이 무려 2.1%가 하락하면서 다른 데는 좀 밀리다가 올라왔어요. 근데 코스닥은 밀리다가 계속 쭉 밀려버리는 그런 네. 현상들이 좀 나타났거든요. 이거는 뭐 우리 한국만의 약간 특수한 그렇겠죠? 점들도 조금 반영이 예. 됐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코스닥이 계속 그동안 한 일주일 넘게 그 캘린더로는 거의 열흘 가까이 내리고 있어서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뭐 신용 물량 가치도까지도 좀 자극을 하는 수준인지 그것도 이제 걱정스러울 거고요. 실제로 자극을 하든 안 하든 사람들이 걱정스러우면 또 팔 테니까 상황은 그렇군요. 뉴스는 어떤 게 있었습니까? 또 오른 것들도 있잖아요. 증권주, 은행주는 괜찮네요. 괜찮았네요. 오늘 금융주들이 꽤 많이 올랐습니다. 오늘 이거는 이제 장 마치고 나온 실적인데요. KB금융 실적 발표가 됐어요. 예. 잠시 후에. KB금융에서 오시는데 증권 쪽 실적이 굉장히 좋았더라고요. 전체 지주 실적은요. 금융 지주가 상장돼 있는 회사니까. 네네네. 네. 영업이익이 1조 4천억이 나왔습니다. 예. 예상치가 1조 2,700억이었는데 서프라이즈죠. 굉장히 잘 나온 거예요. 엄청나게 잘 나왔습니다. 일단은 이제 뭐 자회사들도 실적이 좀 좋았고 대출 이런 것도 잘 됐고 요새 계속 뉴스에 나오는 게 영끌.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집을 사고 가계부채 폭발 직전 문제 그렇죠. 채무 늘어 뭐 이런 게 다 이제 은행 장사 잘 된다는 뜻이죠. 반대로 얘기하면 그렇죠. 그렇죠. 은행들이 예. 뭐 대출이 엄청 늘어난 거고 예. 그런데 그거에 비해서 주가는 안 올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요새 또 증시 격언 중에 찬바람이 불면 배당주에 투자를 해라. 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시중 4대 은행의 배당 수익률이 아마 5%대가 넘을 것이다. 그럼 지금 은행 금리가 1%대인데 예금 금리 1%대인데 뭐 망하지 않는다라고 보면 물론 이제 뭐 어떻게 될지는 누구도 모르는 거지만 사실 원금이 내려가면 뭐 다 문제입니다만 원금이 많이 안 내려갈 것 같으면 사서 배당받는 게 좋죠. 그렇죠. 지금 예. 그런 거에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하면서 은행주가 최근에 꽤 많이 올라오고 있고요. 실적 예. 기대가. 예. 증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적 좋죠. 뭐 동학 개미 운동이라 해서 뭐 지금 7, 8, 9의 그 개인들 거래 대금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났거든요. 그게 꼭지냐 아니냐의 이슈만 있을 뿐이죠. 그렇죠. 그거는 네. 근데 누구도 모르는 거니까. 어찌됐든 간에 거래 대금이 폭증하면서 수수료 수익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 이게 KB금융 실적에서도 좀 반영이 된 것 같아요. KB증권 네. 실적도 굉장히 좋았었고. 여기다 보험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손해율. 네. 이게 보험에서의 손해율이라는 것은 그냥 제조업의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보험금을 받아서 손해율이 높아지면 이제 비용이 높아지는 거니까 이익이 줄어드는 겁니다. 예. 작년에 손해율이 엄청 높았는데 작년에 워낙 높았었고 지금은 보험료도 조금 올라갔고 안정되다 보니까 자동차 보험 손해율이 안정화되면서 보험 쪽도 실적이 굉장히 좋아졌고 채권 금리가 좋다 보니까 채권 뭐 매매 이런 거에 대해서 손익도 증가했다라고 하면서 오늘 보험, 증권, 금융 이쪽 세 개 섹터만 오늘 코스피에서 굉장히 강세를 보였다. 네. 뭐 시장이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승세를 보였다. 여기다가 어떻게 보면 이거는 이제 내수잖아요. 수출이랑 관계 없고. 예. 그러니까 환율이 지금 워낙 강세다 보니까 이런 쪽에 부담스러운. 네. 그리고 은행도 외화 부채가 많으니까 네. 원화가 강세면 거기에서도 뭐 수익이 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좀 반영됐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주식시장에서 어디 갈만한 데가 없네요. 그러고 보니까 갈만한 데 없으니까 계속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지금 현금 아니라면 뭐 네. 금융주 한번 또 가만했겠군요. 최근에 많이 올랐었던 거에서 빠져나오고 안 오른 거로 계속 뭐 유통이라든지 네. 지금 의료 이런 쪽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거든요. 의료? 의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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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뭐 소비가 이제 다시 늘어난다라고 하면서. 그렇죠. 여행 못 간 돈, 그 돈으로 비싼 옷 사신다면서요? 그렇다라고 하더라고요. 해외여행 못 가니까 아울렛이 엄청 붐빈다라고 합니다. 옷 사러. 맞습니다. 아니면 뭐 바람 쐬러 갔다가 또 한 번씩 사오고. 네. 거기에 또 놀 게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 그러니까 이게 코로나더라도 오히려 돈 남는 분들은 남는 거예요. 그렇죠. 뭐 직장 생활 계속 하시는 분들은 네. 자영업자들은 굉장히 힘드실 힘들지만, 텐데. 힘들지만. 네. 뭐 정리하고 그러니까 몇몇 업종들, 그러니까 네. 뭐 항공이라든지 이런 거 제외하고 일반 뭐 그런 쪽은 뭐 계속 재난지원금도 받았고. 네. 그러다 보니 뭐 네. 비용 지출도 줄어들 거고. 네. 못 나가니까. 바이러스 핑계로 또 외식도 덜 할 테니까 또 이제 돈 좀 남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해외여행 몇 번 가야 되는데 못 갔으니까 비행기 값 뭐. 호텔 뭐 그렇다는 거죠. 다 남아 있었던 거죠. 예, 알겠습니다. 다른 뉴스들은 어떤 게 있어요? 어제 테슬라가 실적 발표를 했는데요. 테슬라랑 LG 화학이랑 공교롭게도 같은 날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시차는 좀 있었지만. 네. 여기서 이제 그 기업들의 컨퍼런스 콜을 보면 앞으로 2차 전지 산업이 어떻게 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좀 알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요. 예. 말씀을 드리면 테슬라는 실적이 잘 나왔습니다. 실적이 잘 나왔고요. 판매량도 좋았고. 근데 컨퍼런스 콜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3분기 ESS 설치량이 증가하고 있다. ESS는 이제 대용량 저장 장치. 그래서 거기 태양광으로 뭐 거기서 발전을 하면 네. 발전하자마자 이제 써야 되는데 그게 뭐 시차가 있잖아요. 예. 뭐 전기 사용은 뭐 저녁에 많은데 뭐 그러면 ESS에 저장해 놨다가 그쪽에 쓰고 네. 아니면 ESS에 저장해 놨다가 자동차가 오면 충전해 주고. 그래서 그런 사업을 하는데 설치량이 759MW로 전분기 대비해서는 81%, 전년 대비해서는 60%나 증가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네. 그런 사업이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지금 국내 2차 전지 업체들은 소형 배터리는 다 수익이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동차용으로 파는 거는? 그 전에 이제 뭐 소형, 다른 데도 많이 들어가잖아요. 휴대폰? 뭐 휴대폰도 들어가고, 네. 뭐 전동 공구? 이런 거에 들어가고, 네. 그러면 수익이 가장 먼저 났었고 예. 그 다음이 이제 자동차 쪽 좀 더 큰 여기서는 이제 수익이 나고 있는 상황이고 네. ESS는 아직 수익이 안 나고 있거든요. 수요가 많지 않다 보니 규모의 맞습니다. 경제가 안 돼서 네. 예. 그런데 테슬라가 이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것은 앞으로 이쪽도 굉장히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렇군요.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거고요. 테슬라가 태양광 발전하는 집들한테 이 저장 장치 파는 사업도 하는군요. 네네. 퍼스트 솔라. 네. 저도 언젠가 저희 이쪽 그 2차 전지 쪽 분석하는 분이 나오셔서 그랬어요. 자동차용뿐만 아니라 이제 주택용, 발전용 ESS도 시장이 빠르게 커지고 있다 생각보다. 그쪽으로도 많이 물량 나갈 거다 이제 그런 전망하시더군요. 네. 그게 아직은 아니지만 미래의 수익 먹거리 중에 하나가 될 거다라는 뜻이죠. 조만간 곧. 그러니까 테슬라가 한다라는 것은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테슬라 배터리 대회 때 이제 내재화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테슬라가 우리가 만들겠다. 그런데 이번 컨퍼런스 콜에서는 2021년까지는 좀 힘들 것 같다. 예. 그래서 2021년까지는 당분간 기존 업체 뭐 LG화학, CATL, 파나소닉 같은 업체들과 협력을 강화하겠다라고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때 이제 막 걱정을 많이 했죠. 지들이 만들어서 지들이 쓰면 우리는 팽당하는 건가라고 네, 했는데 예. 뭐 조만간 살기는 어려울 것 같다라는 이야기. 그리고 LG 화학의 2차 전지 그러니까 컨퍼런스 콜에서는 이번에 LG 화학이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는데 화학 쪽이 좋아서 나왔다라고 예상을 했었던 거죠. 잠정 실적이었으니까. 예. 이번 본 실적에서 까보니까 배터리 부분도 2차 전지 부분도 이게 전분기 대비 9%나 좋아지면서 실적이 예. 잘 나왔습니다. 계속 이익 났다는 뜻이죠? 맞습니다. 예. 실적이 계속 성장하고 있다. 여기다가 또 컨퍼런스 콜에서는 4680 배터리. 이게 뭐냐면요. 4680 배터리를 만들겠다라는 이야기는 안 했고 신규 폼팩터로 에너지 밀도가 5배 높고 출력이 6배 이상 되는 배터리를 생산하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게 테슬라 배터리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한 4680 배터리. 그러니까 기존 배터리보다 5배 큰 배터리를
테슬라가 만들겠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LG화학이 이번에 컨퍼런스 콜에서 우리 이런 거 만들 거예요라고 하면서 4680 배터리 생산을 좀 암시하는 네. 뭐 구체적으로 4680을 만들겠다라는 이야기는 아니었는데 암시하는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아 그러면 이제 테슬라가 이런 거 만들더라도 LG화학이 함께 하겠구나. 왜냐하면 뭐 만약에 만든다라고 하는데 테슬라가 우리 필요 없어라고 하는데 만들 이유는 없잖아요. 그렇죠. 협력은 장기간 좀 계속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해볼 수 있는 대목이었습니다. 아슬아슬한 연인 관계일 거예요. 깨지려면 깨질 수도 있고 사실은 전기차 만드는 회사들 배터리도 하고 싶죠. 그렇겠죠. 전기차 원가 대부분이 배터리인데. 맞습니다. 그게 이제 쉽지 않고 또 집중할 다른 게 있으니까 사오기도 할 거고 그러니까 참 알겠습니다. 두 회사 실적이 있었고요. 또 뭐 참고할 만한 뉴스 있었습니까? 뭐 이거는 이제 투자 입장에서 한번 좀 답답한 뭐 내용인 것 같아서 아, 네. 뭐라고 표현할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많다 보니까 이걸 공식화하는 사람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뭘. IPO는 따상. 뭐, 알겠어요. 뭐 하면 뭐 오른다 이런 공식화하는 게 있는데 그게 아니거든요. 이번에 하이키아 IPO 하더라도 따상 상상인 것도 있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고 따상이 안 될 수도 있는 공모가도 거고. 하회할 수도 있고 공모가 밑으로 마이너스 10%에서 출발할 수도 있는 겁니다. 예, 그런데 예. 지금 많은 투자자들이 IPO는 따상 뭐 이런 공식들이 있는데 물적 LG화학 때문에 물적 분할은 나쁜 거 이렇게 생각하시는 어떤 분들이 어떤 사업부를 분사하는데 100% 자회사로 하는 게 물적 분할인데 네. 그렇게 하면 주가가 떨어져요? 뭐 또 사례가 있었나 봐요. LG화학 때 사례가 있었고요. 예. 그 다음에 SK텔레콤이 모바일 사업부를 물적 분할하겠다라고 했는데 그때 막 3% 4%씩 하락했거든요. 예. 네. 이번에 오늘 DNC 미디어라는 웹툰 만드는 회사가 물적 분할을 선언했어요. 이 회사가 뭐 하는 회사냐면 웹소설, 네. 웹툰 이렇게 하는 회사인데 웹소설이랑 웹툰이랑 따로 띄어서 관리하겠다. 그래서 웹툰 쪽을 물적 분할해서 자회사로 편입하겠다라고 예. 발표를 했는데 장중에 10%가 하락했습니다. 뭐 물론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막 난리가 났죠. 이거 물적 분할해서 어떻게 하려는 거냐 막 그랬는데 회사 측에서는 이거 매각할 거 아니다. 예. 왜냐하면 웹소설이랑 웹툰이랑 뭐 보는 사람도 다를 거고 뭐 마케팅하는 뭐 프로모션 하는 방법도 다를 거고 작가도 다를 거고 하기 때문에 회사 그냥 분리해서 따로 관리를 할 건데 네. 시장에서 오해를 한 거죠. 아, 이거 LG화학처럼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약간 뭐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이게 아마 저는 삼성물산 뭐 에버랜드 이때도 마찬가지고 기존의 이른바 이제 재벌 그룹들 대기업들이 지배 구조를 개선한다고 하면서 이제 대주주의 경영권을 안정시키는 과정에서 하여간 무슨 인적 분할이든 물적 분할이든 하고 나면 자기들한테 유리하게. 결국은 대주주한테는 유리하고 나머지한테는 불리한 결과를 늘 가져왔으니까 이것도 개인들한테 유리하거나 대주주한테 불리하거나 이런 일이 안 했을 텐데 하여간 뭔가 꿍꿍이가 있으니까 찢었겠지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닌가. 네. 그러니까 분할을 할 때는 왜 분할하는 거고 정확히 어떤 이유가 있고 앞으로 향후에 이런 거고요 이걸 정확하게 얘기해 주고 딱 그렇게 지키지 않으면 상상력을 자극할수록 이건 나쁜 것 같다 아마. 어떻습니까? 뭐 들어보니까 긍정적인 면도 있네요. 그러니까 왜요? 대주주 맘대로 못 한다는 거. 예전에는 뭐 인적 분할하면서 이제 교환 비율 막 그런 거 해가지고 그럼요. 예. 했는데 지금 뭐 개인 주주들이 이렇게 막 강경하게 나오면 자기 맘대로 못 하는 그런 좋은 효과는 있겠네요. 그렇죠. 사실은 인적 분할하면서 이렇게 지주회사 만들고 하는 게 그게 한 이제 15년, 20년 가까이 돼요. LG와 네네. GS부터 이제 시작했던 네네. 거니까. 근데 처음에는 그게 그냥 다 선진적인 지배 구조이라고 하다가 자사주 가지고 이거 장난치는 것도 사실은 알려지면서 뭔가 도마에 오른 게 5년도 안 됐고.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실 뒤늦게 시장이 알아가면서 그런 거죠.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환율은 내렸습니까? 네, 오늘은 환율 내리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내린 거에 비하면 정말 눈꼽만큼 올랐어요. 살짝 올랐어요? 1원 예, 올랐습니다. 1원. 예. 그래서 1132원 90전 마감을 했는데 원화가치가 사실 뭐 전에도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원화가치가 강세가 되면 외국인이 이제 매수한다라고 해서 시장에서는 좋다라고 했었는데
외국인이 매수 안 하고 원화 가치만 강세가 되면 네. 사실 우리는 수출을 많이 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 국가이기 때문에 그렇게 좋을 건 수출 경쟁력이 좀 떨어진다라고 해서 좋을 건 없는데 네. 최근 이 부분이 굉장히 좀 강세를 보이다 보니까 시장에서도 수출주에 뭐 그렇게 좋은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환율 영향이 어떻게 될지는 잠시 후에 김효진 연구위원께서도 가져오는 주제 중에 하나인 것 같아서 그때 좀 자세하게 공부해 보고요. 네. 예, 박정우 차장님께서는 오늘 정리 잘 해주셨습니다.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되겠죠? 네, 오늘 이 정도 네. 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주말이 좀 다가오는 모양입니다. 박 차장님 얼굴이 밝아지고 아니다. 이거 이 방송 또 회사의 상사들이 들으니까 안 되지. 주말이 오면 자꾸 서운해지시죠. 그럼요. 쉬고 또 회사 일 못하니까 일을 해야 이틀 되는데. 동안. 네. 일을 해야 되는데 아쉽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일요일 오후에 가끔 박 차장님 보면 기분이 좋아져 계세요. 회사를 갈 수 있다는 즐거움 때문에.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한투증권 이영업부의 박재영 처장님이었습니다.